신준섭, 문성현, 최하진, 권민준 선수 양 팀의 경기 출발했습니다. 빠르게 안쪽으로 팍 KCC가 빠르게 올라갑니다. 김명성 골밑 두 점. 서현호 동료를 봤습니다. 박윤성 성공입니다. 김명현이 들어오면서 예, 공격을 다양하게 할 수 있었고 그리고 박윤우 선수, KT 박윤우 예. 선수 외에 KT 선수 다른 움직임을 조금 더 골을 넣을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선수들이 앞으로 농구를 얼마나 행사를 많이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유소년 홈페이지까지 따로 만들어지면서 예.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앞쪽으로 한 번에 박윤성 다시 골밑 던졌습니다. 그리고 성공시킵니다. 이 쿼터에는 박윤성에게 인사이드에서 반면 KT는 두 점밖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. KT가 후반전에는 최하진 밀고 들어갑니다. 최하진 바스켓 카운트 그리고 N1. 전지원 선수와 박윤우 선수가 호흡이 맞지 않으면서 KCC 공격입니다. 자 이제 남은 시간이 자 이번 쿼터가 1분 22초고 아, 박윤우 선수가 골을 해줬습니다. 박윤우 T 선수들이 조금씩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KCC가 그 살아나는 모습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. 권민준이 빠르게 올라갑니다. 앞쪽에 김명현 이번에 불발됐습니다. 다시 한번 확실히 자 최하진 선수가 어깨로 밀어넣고 들어갔던 과정인데 침착했을 거예요. 그러면서 조금 더 쉬운 경기를 하지 않았나 봅니다. 확실히 로테이션까지 이용해서 동료 선수들에게 휴식 시간도 주고.